예, 안녕하세요. 오늘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금속 분석 드릴 건데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때 제가 언제였죠? 이거 한번 추천 우리 드렸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좀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이거 미리 그려놓은 거거든요. 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좀 크게 예, 드셨을 겁니다. 아마 어디서 추천했는지를 잘 모르겠네. 어쨌든 대한금속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보면은 밀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얘는 이제 추세 돌린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재료는 채권단이 얘를 매각하는 건데 지금은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이 대한금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은행이 많죠. 국민, 기술신용보증기금,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업에 대한 그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지 어떻게 매각을 할지 그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매각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속 및 광물, 금속이라는 그 종목명에 금속이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런 종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일단 매출 부진이 계속 좀 힘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 팔려고 했는데 아마 국가가 못 팔게 막았을 거예요. 해외로 못 넘기게 막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시게 되면은 회사 내부적으로 뭐 잘못된 게 없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힘들었어요. 2015년, 16년 이때는 부채 비율도 엄청 높고 회사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채권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 정상화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몸값이 많이 불어날 거예요. 대한금속 보세요. 이거 이렇게 크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 그 다음에 하고 이제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좀 더 넓게 볼까요? 이거 지금 하락 다 뭐 상승 다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원래 가격은 대한금속의 원래 가격은 뭐 4만 5천원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겨우 4만 5천원 올라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세 타고 가면 계속 오를 여지는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매각이 재료가 있는 거지만 매각이 완료되거나 하면 그때는 조금 뭐랄까요? 수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기관들이 은행들이 이 종목의 주인이기 때문에 얘들도 적은 가격에는 적은 주가에는 팔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 종목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분석해드리는 종목,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뭐 여러분들 손실보라고 뭐 이렇게 종목 추천하고 하겠어요? 예, 절대 안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대한금속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정이 나왔다 다시 올랐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에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